SNS에서 직접 찾아서 여기 괜찮다 했던 곳인데요. 이름은 솔트 미츠 치즈인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걸 팔아요. 뭐 빵도 팔고 그리고 보시면 저기 땅 있어요. 여기 봐요. Coffee in a cone. 아이스크림 동네 슈퍼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아이스크림. 이렇게 여기는 라떼고요. 여기는 아포가토인데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. 보면 이게 베일리스라는 칵테일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술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에스프레소를 주셨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에도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겉이랑 안에 또 초코가 있어요. 달달하게 초코를 뿌려줬습니다. 우선 라떼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약간 씁쓸하다 하면은 콘을 함께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모카 먹는 기분이에요. 카페 모카 먹는 느낌. 단점이 하나 있다면 왜요? 왜 웃어요? 단점이 하나 있다면 커피가 양이 굉장히 작아요. 2인 먹으니까 끝났어요. 이거 봐, 다 먹었어. 2인 먹으니까 끝났어, 커피가. 기대되는 아포가토. 먼저 술을 넣습니다. 술을 술술술 뿌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에스프레소. 와우. 커피, 아이스크림, 술.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됩니다. 아이스크림 같은 거 99땡 이런 거 있잖아요. 끝에만 초코 있잖아요. 여긴 다 있어요.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초코가 있어요. 여러분, 커피 이너콘 강추. 끝! 두 장 두 개 주시죠. 아니, 이거까지. 알았어요. 이제 디저트를 먹었으니까 막말을 먹으러 갑시다. Let's go. 맘마 먹으러 갑시다! 취향의 발견, 올리브.